학창 시절 등록금을 못 낸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여학생이 겪은 차별은 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회 약자로 소수자로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람들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누구나 외롭고 힘들 때 위로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또 함경남도 분이신데 6.25 전쟁 때 19회 평양사범 1학년 때 이렇게 피난내로 오셔서 3년 동안 전국을 파견대장으로 돌다가 이제 담양여자를 만나서 순창에서 정착을 하셨죠. 또 홀어머니 두고 이렇게 만나 뵙지도 못하는 그런 이렇게 약간 자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술도 꽤 하셨고 그래서 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록금도 못 내고 가난한 시골 여학생한테는 참 세상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좀 낙천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어려운들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선뜻 제가 막 용기 있게 이렇게 막 나서지 못한 그런 그 상처들이 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20대를 희생하고 얻은 자격증인데 뭘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게 저의 시작이었고요. 주로 사건들을 처음에 하게 된 게 그때가 한참 FTA 문제가 돼서 그 농민분들이 계속 이렇게 붙들려오고 그러셨어요. 집회 시위하는 중에.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사회의 여러 가지의 모순들을 좀 겪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저에게 의미는 호주제 폐지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불가피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그 가족들에게 호주제가 주는 그 상처, 그 차별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는 그런 평등한 구성원들이다 라는 기초를 닦아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하고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 제가 어쩌다 보니 그 낸 발은 법안들마다 좀 어려운 법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된 것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께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또한 저를 괴롭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줌마, 그리고 뭐 딸, 뭐 며느리가 가지의 그런 친근함, 매력, 이제 이걸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역신문에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실으셨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스킨십. 그래서 한번 만나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풍문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막 완전 뭐 빵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죠. 강동갑은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연 녹지가 거의 50% 정도 되는 정말 세련된 미래 도시로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선업시티로서의 어떤 경제 성장도 하면서 또 그러나 자연 문화 또 가족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고 잘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노력할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형제복지원 그 법 제일 아쉬웠고요. 그것이 반드시 20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뭐 장애인, 뭐 아동 또 좀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소수자들의 다양한 그런 이익들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 감사, 다시 한번 감사 드리지만 제 이름이 진선미인데 저는 진짜 진선미가 넘치는 사회, 진선미로 가득 찬 사회, 진선미를 실천하는 정치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런 가치들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로 가야겠죠. 네. 저에게는 아버지 같고 참 너무 인생의 스승이시기도 한 고 이동명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법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그릇의 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조인에게도 통하지만 입법가에게 그 가장 통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